꽃차 교실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꽃차는 뭔가요? 네, 안녕하세요. 6월 중반에 들어서 이제는 꽃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향긋한 사과향이 나는 허브 식물인 캐모마일. 캐모마일, 네. 오늘 캐모마일 꽃차 만들어 보겠습니다. 외국 꽃이군요? 캐모마일, 네. 허브. 네. 캐모마일 차를 만들 수 있는 건 저먼 캐모마일이라고. 이게 이제 캐모마일입니다. 네, 캐모마일이 지금 예쁘게 이렇게 피었어요. 이거 식용으로 재배하는 데가 있어요? 캐모마일? 네, 식용으로 강원도에서도 하고 뭐 여러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나 온도만 맞으면 얼마든지 이게 뭐 가능하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캐모마일이 지금 이제 제철인가 보죠? 네, 지금 뭐 오늘같이 이렇게 날이 흐린 날에 바람을 타고 사과향기 가득한 캐모마일, 아주 그 피부 진정작용에도 좋고 살균효능도 있고 보습작용도 있고. 그 캐모마일이 그러니까 지금이 꽃이 피는 제철인가요? 네, 지금 계절이에요. 이제 조금 더 날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대부분이, 아니 여태까지 대부분이 몽오리로 하셨잖아요. 예. 그 지금 이게 몽오리입니까? 예, 얘가 이제 다 자란 거예요. 이제 캐모마일이. 이 정도이면 아주 꽃차하기 좋은 상태입니다. 벌어졌잖아요. 네, 얘는 나오면서 바로 이렇게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면서? 네, 꽃잎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이게 모아져 있는 게 아니고? 네,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있다가 조금 있다 바로 이렇게 이제 뭐 수정이 되어지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 이제? 네. 냄새가 엄청 지독한데 이거? 예, 지독한 게 아니고 너무 향긋하지 않아요? 예, 냄새 굉장히 좋고. 예,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될 이게 것 지금 그럼 무슨 기능이 있는 건가요? 캐모마일이. 예, 얘는 피부 보습이나 진정작용, 향균, 향염 이렇게 해서 예. 허브는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살균작용 등은 허브가 가지고 있는데요. 캐모마일은 다른 허브보다 향이 아주 부드럽고 향긋하고 그 사과향이 나기 때문에 싱그러운 차라고. 그래서 이게 캐모마일이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이제 저만 캐모마일이라는 거죠. 독일 네. 사람이란 뜻인데 저만. 유럽에서 이게 품종이 야생으로 많이 자라고 있어서 네. 이 지역에서는 아주 이거를 뭐 그 상비약처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중심이 이제 로마였으니까 로만 캐모마일이라고 했는데 로마에서 뭐 만들어놨기 재배를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독일에서 육전 개발한 새로운 품종이니까 또 독일 사람 캐모마일에서 저먼 캐모마일 아마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네, 그거는 조금 더 이제 네. 자세히 알아봐서. 어쨌든 이름은 저먼 캐모마일, 독일 사람 캐모마일이다 이런 이름이 붙어 있다 학명적으로, 그렇죠? 네. 예. 냄새는 아주 지독한데, 자 그러면 손질은 어떻게 하는지 그 손질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캐모마일은 몽우리 때부터 이렇게 뭐 꽃잎이 가운데가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올라서 있다가 꽃이 피면 바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꽃잎이 피면서 얘는 바로 꽃잎이 뒤집어집니다. 예. 예. 그래서 캐모마일은 작은 사과라는 뜻으로 이집트에서는 뭐 신에게도 바친 아주 역사가 깊은 캐모마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 손질하냐고 어떻게 다냐고 이제 얘를 따기만 하면 돼. 이 줄기도 차를 만들 수가 있고요. 줄기도. 꽃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줄기도 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청이나 음료나 차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버리지 않고 만들어도 되는 꽃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조금 오늘은 밑에 이만큼 잘 꽃자루를 붙여서 꽃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자 여기에 보면 네. 요 꽃받침 밑에 요 줄기를 좀 남겨가지 않는다. 네, 향이 이유는 왜 그랬어요? 요 여기에도 향이 있으니까. 네, 향이 나기 때문에 네. 뭐 꽃만 이렇게 잘라서 해도 되지만 오늘은 꽃자루를 조금만 붙여서 네.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꽃을 바짝 따면 요 하얀 게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네. 꽃잎은 피면서 캐모마일은 꽃이 잘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따놓은 것이 네, 이렇게 지금 이만큼 이렇게 예쁘게 따놨습니다. 따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그 건조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예쁜 캐모마일 오늘 이렇게 차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도 캐모마일 역시도 오늘 이렇게 면보를 까시고 예. 여기다가 면보를 이렇게 이제 뭐 까입니다. 자, 어떻게 올려놓으세요? 온도 한번 만져보세요. 떳떳해요. 아 미지근합니다. 예. 아주 미지근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혀 뜨거운 거 없이 아주 미지근합니다. 자, 낮은 온도에서 캐모마일 따놓은 걸 그냥 쏟아서 쭉쭉쭉쭉 펼쳐놓을게요. 쭉 펼치면 되는 거네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꽃이 이게 하얀 게 떨어져요 자꾸. 네, 그래서 얘가 잘 떨어지지 않도록 네. 너무 많이 손을 대거나 너무 많이 뭐 뒤집어 주거나 이러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요 노란 거 요게 뭐 예. 수술입니까 아니면 꽃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열매입니까? 여기 꽃잎이고 이게 수술인데요. 수술이고. 예, 얘는 이미 이제 수정이 된 거예요. 수정이 되지 않는 아이는 이렇게 배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되면 이렇게.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쫙 가지런히 펴놓고 건조를 시키면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고 다시 10분 식히고 이거를 네. 한 10번 또 9번 완전 건조될 때까지. 네, 한다. 수분이 없을 때까지 네. 이렇게 이제 건조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꽃가루 때문에 꽃가루가 있어서 조금 피나이들이 있죠.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세요? 없는데요. 이제 숨을 쉬는데 이제 꽃가루가 코로 바로 넘어갔어요. 아. 네, 꽃가루가 없으면 꽃차 하기에 굉장히 좋은 체질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꽃가루가 만지면 손에 묻나 안 묻는데? 묻지는 않아요. 그 정도 되면 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조금 지금 요 며칠 날이 많이 더웠기 때문에 예. 빨리 지금 얘가 많이 피었어요. 예. 네, 더 늦기 하여튼... 전에 지금이 이제 만드시면 되겠어요. 네. 났어요 이게 지금 완전히 말라버렸는데? 예, 오늘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렇게 그 수술 부분이 예. 이렇게 두텁고 예. 속이 이렇게 안에 수분이 많다 보니 예. 다른 것보다 많이 했고 또 오늘은 꽃이 조금 핀 상태라 꽃잎이 조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꽃잎이 네. 많이 떨어졌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담아가지고 이것까지 우려내서 먹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 향은 예. 꽃 수술에도 꽃 줄기에도 예. 꽃 잎에도 예. 향이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얘는 하나도 버리지 마시고 예. 이대로 차를 이제 우려 드시면 되겠어요. 예.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우려보는 게 어떨까요? 네. 예. 한번 우려보고 오늘은 얘를 또 예쁜 병에 한번 담아볼게요. 아 병에? 네. 예. 조그만 병에 한번 담아보시죠. 예. 뭐 밀봉을 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예. 오늘 담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아까 병 작업하신다 그랬는데. 네. 이제 병을 씻어서 예. 이렇게 투명하게 깨끗이 이제 소독을 하는 겁니다. 예, 소독을 해서 얘를 병 작업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아서 이게 병에 들어가면 굉장히 모양이 이쁠 것 같아요. 네. 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네, 병에 병이 커져 보기보다. 네.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이거 꼭 안 다칠 것 같은데. 그래서 얘를 눌러 볼게요. 요 빈자리에도 잘 보이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넣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조금 넣겠습니다. 이렇게 밀폐가 잘 되는 병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돌려서 막는 것도 밀폐가 잘 되고 또 이가 꼭 맞아서 이렇게 잘 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렵게 공기가 예, 안 통하는 예. 여기 뭐 이게 안에 실리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바킹이 안, 이렇게 있어요. 예, 공기가 안 통하는데요. 예, 이렇게 해서 이야. 깨끗하게 이렇게 색이 아주 깨끗하고 예쁘죠. 꽃도 예, 적어서 예, 예. 지금 시간이 오늘은 오래 걸렸어요. 다른 때보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은 줄기를 따도 되지만 향 때문에 줄기를 조금 붙였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꽃잎도 이게 조금 떨어졌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걸 한번 우려보겠습니다. 예. 네. 아 궁금해요. 이게 색깔이나 맛이나 이 캐모마일이 작은 데다 한번 우려볼게요. 아, 작은 데다가. 네.
생각하면 충분할 그렇죠. 것 같아요. 충분하죠. 열 송이 정도.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물을 부어서 가볍게 한번 헹궈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가볍게 한번 헹궈내고 원장님 항상 헹굴 때 가볍게 헹구시더라고요. 네. 네. 무겁게 헹구시는 법은 한 번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볍게 한번 헹궈서 이제 한번 이게 국화과의 식물이잖아요. 예, 지금. 그 캐모마일은 네. 국화과예요. 국화 산내나 피는 국화를 아마 이게 육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만들다 보니까 이게 뭐 로마 캐모마일도 나오고 저먼 캐모마일도 나오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거는 그 산에 피는 게 아니고 덜에 야생으로 예. 덜풀처럼 그렇지, 뭐 끝없이 이제 펼쳐지게 예. 피어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입이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 여기 한번 올려놓은 네. 것이죠. 색을 정확하게. 야, 자, 이제 노래 지내네요. 네, 색이 이렇게 예. 예쁘게 우러나고 있어요. 향도 좋죠. 아, 냄새가 여기까지 나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먹으려고 그러면은 네. 이 이제 이 이거를 걸러내야 되잖아요. 네. 여기 넣고. 자, 이제 뭐 어떻게 걸러 이거 좀 걸러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걸름망을 이용해서 네. 한번 오려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꽃잎이 많이 떨어졌어요. 수술도 있고. 그렇죠. 네. 아, 냄새가 뭐 여기까지 지금 뭐 진동을 합니다, 지금. 향은 좋아요, 이게. 네, 향이 엄청 네. 맑고 색도 맑고 향도 진하고. 네, 아예 뭐 색도 기가 막히면 노랗게 해가지고. 자, 자 여기 오늘 이제 색 아주 예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맛을 한번 보시죠, 이제. 네. 네, 색은 아주 좋은데. 아우, 네. 이 풋풋한 사과 향이 네. 입안 가득. 아, 사과 맛이 납니까? 네, 풋풋한 사과 향이 입안 가득히 머물고요. 참 맛있는 차가 됐네요. 우리 시간은 오늘 좀 오래 걸렸지만 차가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이 어디에 좀 효능이 기능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어디 꽃차를 가지고 어디에 기능이 좋다 이렇게 하면 약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곤란하고요. 캐모마일은 일단 향균, 향염, 뭐 보석 그리고 소화 기능을 돕고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차입니다. 그래서 뭐 저녁에 마셔도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차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오늘 그러면 뭐 봄철에 어울리는 캐모마일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